안녕하세요. 저번에 좀 넓은 데에서 액티브 트랙을 해봤잖아요. 이번에는 좁은 데, 나무들 많은 데에서 액티브 트랙 딱 10분만 해보겠습니다. 가시죠. 조종기 화면은 녹화가 안 돼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어요. 중요한 거는 여기 숲속길을 그냥 뛰어갈 수 있는지,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. 뒤에서 따라오고 넓은 길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. 이제는 양쪽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조금은 걱정되지만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 거는 이런 것도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할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서는 좌회전을 해볼게요. 걱정돼갖고 살짝 봤는데 잘 따라옵니다. 전혀 문제 없어요. 이 정도 좁은 곳은 이제는 잘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뛸 수 있었습니다. 오늘은 바라던 드론 오픈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비행을 왔어요. 저는 저녁에 알바를 해야 돼서 이거 찍고 바로 도망갔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뒤로 오는 거는 좀 쉽잖아요. 이제 앞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요. 한 번만 더 달려요. 드론이 내 진행 방향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위험하죠. 그래도 모든 방향에 센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서 계속 달려갔어요.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앞쪽으로 와야 되잖아요. 드디어 앞쪽으로 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빠르게 뛰어봤어요. 빠르게 달려도 전혀 문제없이 나를 잘 잡고 안정적으로 피해가면서 비행을 합니다. 나 이쪽으로 갈 건데. 좋네요. 양쪽에 나무가 있는 구간에 들어왔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잘 가고요. 이제 커브를 틀면서 여기에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잘 피해서 옵니다. 직선으로 오래 달리는 게 아니고 계속 커브를 틀다 보면은 드론이 위치를 잡는데 좀 어려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도 딱 앞으로 오려고 하다가 못 왔어요. 지금 저의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정면으로 못 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길이 아닌 잔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.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여야지 드론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중요해요. 나뭇가지가 있는데도 잘 피했습니다. 정면을 바라보는데 되게 어렵게 지금 바라보게 됐어요. 네, 이렇게 액티브 트랙 알아봤어요. 굉장히 나무들도 많고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데에서도 이렇게 액티브 트랙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죠. 안녕히 계세요. 끝! 오늘의 결론, 드론이 있다면 달리세요.
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